오늘은 유화를 가지고 이제 와트만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데, 이제 주제는 그 로댕이 어떤 생각하는 사람 이제 소형으로 이제 섞어 모형이 돼 있어갖고 재밌는 것 같아갖고 인체 공부하기도 좋고 또 흰색과 또 이제 주변 정물과의 어떤 화병과 사과 귤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조화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제 종이에다가 유화라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생각한 사람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신세계 느낌을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을 좀 안 둘러주면서 어떤 석고상의 어떤 그 볼륨감을 주는 어떤 주 요인으로서 어떤 소매력이랄까 이제 어떤 SNS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과일이 좀 크다 좀 석고가 좀 약간 작아서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그런 건 얼추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